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 알려달라고? 아니 별로 관심 없다고. 형은 말이야 늘 말했잖아.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다고. 동생은 관심이 없다. 근데 희빈은 어디 갔어? 몰라. 뭐 중대한 일 있다고 어디 나갔다 온대. 언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?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? 응? 뭘? 하, 진짜 뻔뻔하기도 해라. 미안해. 아,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? 나도 알아. 너가 좋아하는 거. 그래요. 이왕 이렇게 나온 거 깎아놓고 얘기할게요. 언니 그 집 사는 거 진짜 싫어요. 오빠랑 사귀는 것도 알겠고 상이랑 친한 것도 알겠는데요. 난 진짜 열심히 짝사랑 중이야. 미안해. 어? 내가 보라야, 내가 집을 나간다고? 어디로요? 이사해요? 아 좋겠다. 나도 내 집 갖고 싶. 이유가 뭐야 자기야. 이유라도 말해줘야지. 그게 지금 말하기가 좀 그런데. 그래요 누나. 이유라도 말해줘야죠. 누나 우리 집에 등불이자 빛과 소금이. 아씨 진짜 이번에 또 왜! 그냥 때려봤어. 동생은 형이 싫다. 자기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. 아, 그래요 누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. 저 또 맞아요. 그니까 그게 말하기 곤란한 이유야? 혹시 이 새끼가 없어야 해? 없애줄 수 있는데. 아니 성아 그러니까 그 귀 때문이었어. 아 진짜! 아니야 아니 상이 때문 아니야. 상이 친구가 상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데. 동생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. 이게 말이 되냐? 맞아 걔는 형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상관이야. 좋다는데 부끄러웠나 봐. 아 오늘 경험치 멘트 하는데 만나서 뭐 할 건데. 야 너 나 좋아하냐? 뭐래 씨발. 생각했던 부분이다. 아니 욕까지 할 필요 있냐? 죽을래 진짜? 그딴 말 입에도 담지 마. 이게 어디 혼석기를 맞고 있어. 나는 오빠랑 미래를 함께할 몸이라고. 야, 다른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함부로 던져주는 거 아니야. 너 형 생각하냐? You should change your name to that. 동생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. 야, 좋아하는 사람은 있냐? 있지. 근데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해. 설마 나 좋아하냐? 미안한데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.